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컨텐츠이자 저도 좋습니다. 드디어 까서 신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거든요. 구매한 제품들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신나게 까짓겨 보겠습니다. 뭘까요? 아, 이제 아디다스 포럼 제품인데 나홀로 집에 컨셉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굉장히 뭔가 에이징이 된 듯한 이런 가죽, 아이보리 앤 레드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요소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인솔이 콜라보 버전으로 있는데 또 서브 인솔 이거지! 솔직히 이거 아니었으면은 구매 안 했을지도 몰라. 어? 뭐 있어? 샤랄라. 요런 깨알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홀로 집에 집 마크가 들어가 있고, 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막 폭탄도 터지고 이러니까 그런 걸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포럼은 뭐 옛날부터 꾸준히 나왔던 스테디셀러고, 에어포스가 질린 사람들이 뭐 아디다스로 눈을 돌리면서 포럼 제품이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귀여운 디테일이 있어요. 뒤쪽에 보면 이런 게 너무 귀여워. 잘 만들었어. 여기도 보면은 이제 아디다스가 이렇게 찢어져서 표현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일반적인 포럼과 다르게 아디다스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을 겨울에 신으셨으면 좋겠고, 굳이 이 포럼 아니더라도 다른 컬러의 포럼 한 번씩 찾아보고 나한테 맞는 가격대 컬러로 여러분들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배지도 좋아. 어? 아, 이거 배지가 아니구나. 듀브레예요, 듀브레. 와, 귀엽다. 뭐 선풍기도 있고 차도 있고 다리미도 있고 소화기도 있어. 그러네. 그 악당들의 트럭 다리미로 골려주고 소화기로 골려주고 이러잖아. 그런 거에 에피소드를 이제 듀브레로 담았어. 진짜 괜찮지. 제가 구매한 가격은 143,3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지금 좀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10만원 중후반대 정도로 형성을 하고 있고요. 발매가는 $110. 하나로 따지면 14만원 정도 되네요. 출시일은 2021년도 12월 11일입니다. 자, 이번엔 나이키입니다. 뭐죠? 덩크화인가요? 아니요. 짠, 쿠키니. 사실 이 쿠키니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좀 매니아틱하다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에어가 들어가 있고 아웃솔에 보면은 이 나이키 들어간 게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무 재질로 한번 감싸준 게 특징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인솔 보면은 이렇게 발톱으로 긁은 것처럼. 근데 쿠키니가 되게 가볍고 신기에도 되게 괜찮거든요. 요즘에 좀 아재 신발 아재 신발이긴 한데 여러분도 이거 진짜 뭐 요즘 스타일에 잘 맞지 않나? 레오파드 쿠키니를 사라, 이게 아니라 좀 무난한 컬러의 쿠키니가 있으면 한 번쯤 보시는 거 되게 좋아요. 비슷한 실루엣으로 따지면 살로몬이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다만 쿠키니가 땡겨서 양말 형태로 신는 슈레이스가 없는 디테일을 갖고 있어서 저처럼 발볼이 있으신 분들은 반업 1업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 자, 쿠키니는 186,800원에 구매를 했고요. 168,000원. 와, 쿠키니를 물려? 쿠키니 물리는 거 좀 당황스럽네. 발매가 169,000원인데 현재 정가입니다. 올 게 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Billy Alice Collaboration Pulse. 근데 이게 실물이 예쁘네. 포스 하이 제품입니다. 포스 하이는 좀 신기도 불편하고 코디하기도 좀 어려워서 굉장히 외면받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니아틱하게 사랑하고, 잘 코디하시는 분들은 유니크하게 시도하셨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모델에 빌리 아일리시가 콜라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포스의 퀄리티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소위 말하는 막 세무 그런 소재처럼 되게 부드럽게 나왔고, 여름에 신기에는 컬러도 마찬가지고 조금 답답해 보이고 더울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에 신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고, 특이점으로는 이렇게 듀브레 술 취한 남성이 오줌 싸고 있어요. 듀브레가 특수 제작이 됐습니다. 스트랩 부분을 뭐 열고 다닌다던가 이게 되게 애매해. 신발 끈이어도, 왜냐면 여기까지 엄청 답답하게 들어가거든. 이 점을 잘 고려해서 코디를 해야 돼요. 229,200원에 구입했는데요, 발매가는 209,000원입니다 조금 변동이 있기는 하네. 근데 거의 뭐 비슷해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255부터 280 사이즈까지는 정가보다 미치예요. 그래서 한 번쯤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와, 이거 하나 더 주셔야 돼요. 똑같은 박스 인디포스입니다. 아, 이거는 사야지 여러분들. 제가 뭐 쇼핑리스트에서 이건 사야지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 지금 너무 가격도 괜찮고 너무 예쁩니다.
뭐 요 컬러는 조금 아닐지언정 이 컬러 같은 경우는 현재 날씨에 신기도 너무 괜찮고요. 단순히 소재 그런 거 말고 느낌 자체가 여름에 신기에도 표현이 잘 되고 인디포스가 지금 너무 외면받고 있어. 1997년도에 발매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리셀이 붙었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포스 나이키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쭈구리 못 참거든. 그 다음에 이 볼록이, 이 레트로한 스우시, 이 새끼 스우시, 여기에 새끼 스우시, 그리고 듀브레 옛날 버전 그대로. 이 레전드입니다. 이거 진짜 레트로 그 자체인데 구현이 정말 잘 됐다.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대중적인 분들도 다 모두가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미도 있다. 요즘 스타일에 너무 잘 어울려. 패션이 15년, 20년 단위로 돌고 돈다. 이 말을 이 신발에서 정말 물씬 느껴요. 개 좋아. 아 이거 바로 실착감이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사면서 그냥 산 거야. 골드로 나온 게 좀 아쉬워. 그냥 디자인적으로만 봤을 때 골드 컬러를 신기가 어렵잖아. 그렇다고 안 예쁘다는 게 아니야. 이게 너무 개쩔어서 묻힐 뿐이지. 어쨌든 뭐 이렇게 있어서 지금 정가 정도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은 167,6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이 제품 제가 좀 비싸게 샀어요. 무지성으로 가느냐고 좀 비싸게 사긴 했는데 이거는 215,100원에 구입했습니다. 이게 정식 발매가가 169,000원인데요 2022년도 4월 28일날 발매를 했고요. 봐봐 정가 진짜 거의 250부터 시작해서 280까지 정가입니다. 포스 미드가 조금 코디하게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잘 신으시면은 요만한 제품이 또 없다. 촌스러운 초록 컬러고 요즘 그린 컬러가 되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그린 컬러로 해서 아우터랑 이렇게 바지까지 포켓은 이렇게 좀 퍼티그 형태로 나온 게 인상적이고요. 허리는 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안에는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메쉬 정가는 이 바지만은 65,000원이야 요거는 105,000원. 근데 반바지인데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이거를 사면 이것도 당연히 사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인 건가? 그리고 이제 아우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켓이 양쪽에 두 개가 달려 있고요. 포켓을 열었을 때 이렇게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 손 넣는 걸 고려해서 이쪽에 이렇게 주머니. 내가 말한 주머니가 이거예요. 이렇게 넣고 다니면 접혀지고 망가져요.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렇게 넣고 다녀라. 이런 것도 좀 고려한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도 안감이 이렇게 메쉬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밑단에 이렇게 스트링, 요즘 좀 스트링 안 들어가면 섭하죠. 네, 소매 부분 보면은 나의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 요즘에 이런 건 좀 기본이죠. 디자인적으로만 잘 구현되면. 원단이 되게 얇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우산이랑 같이 코디하면 좋겠다. 노란색 우산. 네, 저 같은 친구가 입으니까 진짜 볼품 없네요. 족박 같은데? 아 이게 이 옷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좀 간지나는 사람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 내 체형이나 내 얼굴엔 좀 안 맞는 것 같아. 카고브로즈라는 브랜드입니다. 똑같은 제품 두 개를 제가 구매를 했고 제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가성비 있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요거 한번 구매해봤어요. 가격은 56,000원인데 세일해서 39,200원에 구입했습니다. 야 이건 레알 잘 샀다 진짜. 내가 말하는 게 이거야. 이런 느낌을 내주려면 편지샵에서 만약에 이런 거 구매를 하잖아? 진짜 많이 받아. 근데 이게 뭐 편지샵에 파는 어떤 그 특정 상품이랑 비슷한 소재다 똑같은 소재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느낌 자체를 내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39,000원에 그냥 이런 느낌이면은 그냥 한철 먹고 가는 느낌이야 그냥. 세탁하기엔 좀 불편할 것 같아. 이제 안간 겉감 다르기 때문에 거칠거칠하진 않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되게 피부에 닿았을 때 부드럽진 않아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슬리브 치고 팔이 좀 짧아요. 특징적으로 팔이 긴 사람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같은 브랜드사에서 구매를 한 건데 CB2 라인 니트 슬리브입니다. 이것도 프리사이즈고 컬러는 베이지랑 차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65,000원이고요 할인해서 45,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앞뒤가 달라요. 뒷부분은 줄이야. 맨투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거 보면 좀 조직이 조금 좋지는 않죠? 그리고 따로 시보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툭 자른 것처럼 이렇게 러프하게 나왔는데 이런 옷 디자인은 예쁜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특히 이런 시보리 같은 거를 다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탁했을 때 되게 취약해요. 신경 써서 물빨래 같은 걸 하지 않으면은 줄어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소매가 괜찮게 나오네. 시보리가 이렇게 없는 제품들은 넥라인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목이 좀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목이 워낙 짧아가지고 저한테는 좀 표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저처럼 없어 보여요.
깔끔하신 분들 이렇게 입으면은 되게 뭔가 자유로운 느낌, 멋있는 느낌 나는데. 배가 고프. 내 빵 하나만 주면 그냥 가겠어. 막 이런 좀 너무 추리한 느낌이 난다. 그 점을 꼭 고려하시고. 목이 기신 분들은 이게 더 비어 보일 수 있으니까, 허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목걸이나 이런 걸로 같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이지 컬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옷을 많이 구입해봤는데 이런 거는 러프하게 만든 제품 특성상 좀 한철 정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코디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건 팬츠인데 롱베케이션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어, 되게 너무 예쁘다. 롱베케이션이 90년대 모티브로 해서 뭐 아이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전개를 해요. 그리고 원단도 되게 엄청 빳빳한 데님이 아니라 어느 정도 습한 끼는 있으면서 되게 입기 좋은 편한 데님인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하자면은 여기 보면은 앞뒤가 이렇게 들어가는 디테일에서 여기에는 이 스티치가 맞았잖아요, 선이. 근데 이런 부분은 살짝 어긋났거든요. 어차피 잘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냥 생각만 고려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디메틱 찰떡일 것 같아. 이런 통 자체가 그런 보드와나 에어포스, 덩크 이런 거랑 되게 잘 어울리는 통 기장 실루엣인 것 같아요. 가격은 139,000원인데 세일해서 11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모자 샀고요. 그린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오늘 신드롬이 일어날지. 가격은 59,000원에서 구매를 했고요. 하이츠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예전에 스스무 플리마켓 때 올라왔어요. 이거 매물로 올라왔었는데 다른 컬러로 나와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처리 안 돼 있는데 좀 더울 것 같기도 하네요. 아, 이게 오토라는 메쉬캡 모델 기반으로 해서 이 브랜드가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아, 이 브랜드상 안 맞는데 사이즈. 메쉬캡 여기까지 늘릴 수 없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늘리고 쓰는 거 말이 안 되잖아. 판올이나 주얼 이렇게 남게 이렇게 쓰는 게 간지란 말이야. 딱 살짝 여기 좀 뾰족 나오게. 모자 쓰기 전에 이렇게 긴장하는 남자가 있다? 어, 저 원래 근데 메시캠 이렇게 쓰는 거야. 뭐? 아, 멋있습니다. 그린신 드론. 세 칸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으니까 네 칸으로 가겠습니다. 생존 캡 갑니다. 아, 근데 이게 누가 모자 쓰고 다니는데 메시캡 스트랩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아, 좀 그래. 이래서 내가 이 스트랩을 별로 안 좋아. 이 홀로서 정확하게 사람을 나누잖아. 이게 되게 잘못된 모자 부자재예요, 진짜. 어, 이러니까 드론은 가. 뒤로 쓰면 이렇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다니까요. 이 스트랩이 어떻게 이러고 다녀. 진짜 아슬아슬하게 잠겨있는 것 마냥. 어우, 자존감 떨어져 이런 거. 뒤로 쓰지 말라고요? 그럼 뒤에서 웃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는 거냐고. 웃으시네?